자, 강경식 X 삼승 플러스 1은 0을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할 때, 자, X 삼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해보자. 그럼 첫 번째, 오메가 삼승은 뭔 거예요? 1이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, 얘가 지금 인수분 해보시면 X 플러스 1,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,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면 실근이 나오고, 여기서 허근이 등장할 테니까 두 번째 식은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어도 되겠다는 거죠.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몇인 건 거야? 0이고. 그 다음에 이게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전부 다른 두 분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몇이 나오는 거야? 요식 보니까? 1이 나오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은 요 세 개, 네 개로 푸는 건 거죠. 자, 그 문제에서 저렇게 줬는데 켈레는요 허근한테만 유효한 거예요. 이거는 1한테는 별 수신택이 없으면 1 나오는 거야. 그럼 이 허근, 이 켈레를 여기다만 식으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켈레는 미친듯이 쪼개줘요. 그리고 허근 앞에만 따라주면 돼요. 그럼 얘는 내가 다르게 얘기하면 오메가 플러스 1에다가 오메가 마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건 거죠. 문모는 위에 거는 그러면은 앞에 거 2오메가 마이너스 3에다가 뒤에 거는 이 오메가 바, 얘한테만 유효한 건 거야. 그 다음 마이너스 3,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건 뭐야? 이거 전개해보면, 오메가 바, 알고 있죠? 1이라는 거를.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, 이것도 알고 있죠? 1이라는 걸. 더하기 1, 분해. 위에는 4 오메가 바, 오메가 바는 1이죠? 뭐야?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오메가 바, 난 플러스 9. 다 아는 거니까